Hello guys, I'm Down. Welcome to my channel. Please check the subtitle from now on.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2020년 8월 21일 검은 사막 글로벌 랩 패치 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멸의 나락에서 얻을 수 있는 까마귀의 검은 보호 개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승급에 필요한 까마귀의 검은 보호 개수도 변경되었습니다. 불멸의 나락에 율호와 1대1로 대결할 수 있는 의뢰가 추가되었습니다. 율호를 처치하면 까마귀의 검은 보호 10개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단, 이 의뢰는 가문당 한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부 캐릭터가 방어 상태일 때 효과음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클래스의 스킬 데미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스킬 데미지가 증가되었는데요. 자세한 데미지 확인은 화면 아래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란의 변화를 확인할게요. 죽음의 무도 스킬의 최대 타격 수가 2타격 증가되었습니다. 종말의 발걸음 스킬의 피해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비명의 굴레 스킬의 피해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계승란의 업데이트는 여전히 없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결투장에 1대1 결투장이 추가되었습니다. NPC와 대화하여 두 명의 모험가만이 입장할 수 있는데요.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두 명 모두 결투장 밖으로 이동됩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입장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거 버그인 것 같습니다.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바실리스크에 2인 파티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바윗돌 초소의 타렉 얀지에게 금괴의 십지로 소환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여기서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다른 한 명은 여기서 석상을 계속 파괴하면 됩니다. 저는 이 모드를 하기 위해서 파티원을 모집하였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wants to party with me?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파티원을 구할 수 없게 된 저는 혼자서 이 모드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 내 장비가 322, 381인데 설마 못하겠어? 다른 파티원에게 문의하여 보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파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핀 나시아에 강력한 힘을 가진 도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가이핀 나시아 도살자 처치 시 최대 5인까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보상이 뭔지 궁금해서 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도살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일부 거점점 진행 요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2020년 8월 21일 글로벌 연구소의 주요 패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운이 없네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see you!